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에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바이크를 재밌게 타셨으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2023년 첫 영상 어떤 게 좋을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항상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변함없고 바이크를 구입을 하든 바이크를 타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옵션 중에 하나가 블랙박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뭐 항상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우리는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경미하게 사고가 나든 심하게 나든 뭐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나면 머리부터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머리에 충격을 받으면 단기 기억 상실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사실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사고 났는지도 사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까마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는 계속 해묻겠죠. 왜 이렇게 갔냐? 마치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내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붙이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잖아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예전에는 오토바이 자체가 많이 진짜 사회적으로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분들도 일단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는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약간 억울하게 누명을 쓰든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내가 잘못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똑바로 잡으려면 사실 없습니다. 사고 안 나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날 수도 없는 거고 살다 보면. 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블랙박스입니다. 예전부터 이 블랙박스 자체가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자동차 것도 해보고 아니면 고프로 캠도 달아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뭐 영상 찍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화질이 억수로 좋을 필요는 없다. 무조건 양방향 앞 뒤는 있어야 된다. 투채널로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화각이 넓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를 3-4년 정도 그 취급을 안 하다가 갑자기 블랙박스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제가 알고 지내는 라이더 분들이나 아니면 센터 사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가장 핫한 블랙박스 회사는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90%가 지넷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지넷? 지넷이 뭐지? 그래서 물어보면 그냥 좋대요. 센터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에이스 좋대요. 그냥 에이스. 에이스가 좋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려고 해도 에이스 좋고 제가 들고 왔는데 G1 제품은 워런티 기간이 2년이고 S1 제품은 워런티 기간이 1년입니다. 이게 답니다.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물어서 영업하시는 분, 이 영업하시는 분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제가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지넷이 왜 지금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우선 국내 제품이고요. 물론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뭐 부속이나 이런 것들은 다 수입을 하겠죠. 하지만 생산 라인이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재보고 언제 시간 나면 공장에 견학도 시켜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한번 오시라고 하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날 좋을 때 직접 오토바이 타고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국내 생산이다 보니까 워런티나 이런 에이스나 이런 처리가 되게 빠르겠죠. 그게 사실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진동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하고 다르기 때문에 방수하고 진동이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지넷이라는 제품이 방수하고 진동에 진짜 특화된 제품이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다 좋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계속 해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영상을 막 보내줘요. 자체적으로 테스트하는 거, 진동 테스트부터 하는 거, 자체적으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부터 블랙박스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블랙박스 사실 고장나는 게 방수 안 돼서 고장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 다 메모리 카드에서 고장이 나거든요. 근데 그 메모리 카드가 우리가 뭐 씬디스크라든지 뭐 삼성 SD라든지 뭐 하여튼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좋고 나쁜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요. 이 마그네틱 성분 함유량을 우리가 일반인들이 모르잖아요. 지넷에서는 그걸 먼저 이게 고장의 원인이라는 걸 다들 아시고 SD카드를 구매를 해서 마그네틱 함유가 가장 많은 SD카드만 선별해가지고 메이커에다가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통 제가 알기로도 SD카드 워런티 기간이 한 3개월 정도인데 이 회사만큼은 6개월까지 보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거 말고는 사실 고장나는 경우는 방수캡 이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본체는 시트 밑이라든지 물에 잘 안 드러나는 부분에다가 장착을 많이 하는데 세차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캡이 꽉 닫혀가 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닫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안 닫혀가 있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하면서 고장나는 것들. 고장나고 하면 거의 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워런티 기간 안에서는 다 무상으로 다 이렇게 교체를 해준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넷 블랙박스를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직 많이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영상을 찍어서 보니까 뭐 진동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덜하고 번호판 식별이나 이런 것들도 내 나름대로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뭐 그거면 되죠. 그 다음에 블랙박스는요 오토바이하고 똑같이 관리를 조금씩 해야 됩니다.
지금 내 블랙박스가 잘 찍히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뭐 아니면 보름에 한 번씩이라도 잘 찍히고 있고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젊은 친구뿐만 아니라 이해력이 높은 분들은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해력이 낮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내가 그거까지, 제가 진짜 사실 이해력이 좀 낮거든요. 메뉴를 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10분만 이렇게 보면 아는 거 저는 한참 보고 있었어요. 눈도 나쁜 데다가 이해력이 낮기 때문에. 저처럼 이해력이 낮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입니다. 그리고 지넷이라고 검색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 열기 버튼을 누르세요. 이 앱 중에만 허용.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 본체에 지넷 본체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누르시면 중간에 있는 LED가 처음에 파란색으로 들어왔다가 누르면 색깔이 바뀝니다. 보라색으로 갔다가 뭐 파란색으로 갔다가 깜빡깜빡 그리면서 바뀌거든요. 그때 잽싸게 아까 받은 앱에서 기계 등록을 눌립니다. 그렇게 하면 블랙박스 검색 중 이렇게 뜨죠. 뜨고 나면 이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이 나오고 난 뒤에 연결할까요?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서 혹시 암호를 입력하라고 하면 암호 되게 간단합니다. 알파벳 Q, W, E, R, T, Y, U, I, O, P 예,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암호를 지정하라고 하면 그게 이 지넷의 암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동이 되고 들어가셔가지고 아무거나 다 눌려보시면 됩니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눌려보시고 이것저것 다 눌려보시고 실시간으로 영상 촬영되고 있냐 아니면 내가 방금 하고 나서 타고 한 바퀴 이불로 한 바퀴 타보세요. 타보고 나서 찍혀져 있는지 녹화가 잘 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시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간단하죠.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다 쉽게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세요. 있는 그대로 그냥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다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늘려보세요. 실시간으로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도 보시고. 자, 보셨죠? 이렇게 늦어도 보름에 한 번은 꼭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건강하게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G1하고 S1하고 차이가 뭐냐? 가격이 일단 다릅니다. 화질은 똑같아요. G1은 40만원이고 S1은 30만원입니다. 모양도 똑같은데 G1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테두리로 되어 있고 S1은 그냥 검은색 테두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물어보고 확실하게 내 나름대로 알아낸 게 워런티 기간이 S1 같은 경우 30만원짜리는 1년, 그 다음에 G1은 2년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SD카드가 32기가가 S1이고 64기가가 G1이에요. 근데 여기서 H264냐 H265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S1은 H264고 G1은 H265입니다. 1차이죠. 이게 뭐냐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S1보다, 쉽게 말해서 G1은 저장 공간이 S1보다 2배나 돼요. 나는 저장 공간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 S1 사시면 됩니다. 근데 촬영하고 하는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 용량을 가질 수 있는 지원도 괜찮겠죠. 많이 쓰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영상 놓죠. 블랙박스로 찍은 영상인데 휴대폰으로 보면 깨끗하게 잘 나와요. 큰 화면으로 보면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큰 화면을 보려고 하면 블랙박스로 찍은 것보다는 전문가용 카메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매는 어디서 하면 되냐?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넷 매장에서 장착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가장 좋겠죠. 몇 킬로 떨어진 데 가가지고 가서 이거 해주세요. 또 다시 또 돌아와야 되고 오토바이 맡겨놓고 와야 되고. 그래서 제 경험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내 옆에 사는 사람, 난 저 사람한테 지우고도 난 하기 싫어. 너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럼 할 수 없죠. 그 다음 더 가까운 데. 그 다음 가까운 데에서 하시면 됩니다. 나 유씨 아저씨한테 가서 하고 싶어. 안 됩니다. 너무 멉니다. 너무 멀어. 멀어서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서 하시고 공임 뭐 거의 정직하게 해서 다 받으시니까 지네 전문 매장에서 장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아직까지 내가 블랙박스가 없다. 이 회사 것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회사 것도 쓰고 싶어. 네, 상관없습니다. 블랙박스는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 회사가 좋고 다른 회사가 나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메이커들 또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격도 보시고 비싸. 싼 거 까야죠. 돈 없는데 이거 어떻게 또 빚내갖고 할 수 없잖아요. 찾아보면 제품들 많으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나으니까 무조건 블랙박스는 장착해야 된다. 오늘은 블랙박스 무조건 장착해야 된다. 이걸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또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좀 이따가 봄날이 옵니다. 추워서 오토바이 잘 못하시죠? 곧 봄이 시작됩니다. 그때 한번 또 멋지게 라이딩 해봐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